금양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때쯤에 사신 것 같아요. 뉴스 나왔을 때 즈음에 사신 가격입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12만 9천 원입니다. 거의 13만 원 근처에서 사셨어요. 4695 배터리, 그때 꿈의 배터리 얘기하면서 막 급등했던 그때 가격입니다. 8%만 살짝 담궈주셨어요. 사연을 들어보니 역시나 단기로 들어가셨대요. 지난주에 들어간 종목인데 오늘 또 눌리네요. 13만 원 중반까지 짧게 보고 들어간 건데 잘 나올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단기로 그 모멘텀을 딱 보고 들어갔는데 내가 사자마자 바로 꺾이면은 이걸 또 바로 나와야 되나? 바로 손절해야 되나? 아닌데 지금 짧게 갈 그런 테마가 아닌데 이러면서 또 희망회로를 돌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확실하게 일단 매매 인사이트는 맞지만 시장이 참 나의 매매 인사이트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조금 아쉽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전문가 중에 하나지만 저도 당연히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어떤 데이터도 있지만 저 이제 약간 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 기업이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실적을 가시화를 얼마나 하느냐. 내가 만약에 이거를 개발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다른 기업들은 6개월, 1년 만에 해내는데 나는 3년이 걸려요. 그럼 내가 이렇게 좀 가시화가 늦어진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금양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금양을 믿지, 맹신까지는 안 하고 있었는데 다른 기업들은 이제 전고체 관련으로 막 가시화를 내고 막 시제품 내놓고 있는데 금양이 금양도 이게 뒤지지 않고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대 하는 찰나에 이제 95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순매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이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물량 소화를 거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접근한 만큼 체결 강도나 수급 동향, 그 다음에 대장급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고체는 정말 저는 꿈의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가는 좀 비싸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프리미엄 전기차 모델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수요는 꽤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연히 프리미엄 모델이니까 저 같은 서민들은 당연히 살 수가 없겠죠. 하지만 부자인 분들은 좀 소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하지만 어떤 전고체 배터리 어떤 가시화나 양산 시점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수급 동향을 좀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해야 될 종목이 삼성 SDI랑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삼성 SDI랑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혹시 삼성 SDI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랑 금양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급이 조금 아쉬워요. 외국인은 차익 실현을 하고 있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기관이 순매수를 하고 있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양 같은 경우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지금 오늘은 아쉽지만 최근 일주일을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내팽겨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이 전고체 배터리 뉴스 나왔고 금양이 4695 배터리를 개발한다고 뉴스가 나왔을 때 충분히 바닥권이고 저렴하니까 내가 이만큼 샀습니다. 근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 뉴스가 한 이틀 뒤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슬슬 줄이는 거죠. 그러면은 외국인과 기관도 이걸 내팽겨칠지 뉴스를 하루 더 기다릴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손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전고체 관련 뉴스가 뭐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안 나왔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추가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지금 5일선과 11선, 21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지지 구간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가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단기 관점 접근하셨으니까 제가 손절가는 113,000원 말씀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34,000원, 2차 목표가는 제가 한 146,000에서 15만원 정도 잡고서 금연 관련 뉴스는 하루에 한 번씩 수급 동향을 같이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도 거의 매일 또 이렇게 개근상 드려야 됩니다. 추석 체크해주시는 만큼 시장도 매일 잘 체크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애초에 단기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짧게 짧게 뉴스 잘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도 여기에 맞게 단기로 세워드렸습니다. 리스크 관리라인 11만 3천 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13만 3천 원, 사신 가격 거의 금방에서 위아래로 잡아 있으니까요. 장중에 시세 놓치지 마시고 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